오늘 점심은 김치볶음밥입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 됐어? 내가 다시 다니면 정상사 예명이 얻어내는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어. 뻔뻔하고 당돌한 게 나랑 뭐 다들 그거잖아요. 아니 거잖아. 황경무사 내가 이 소리 산책하러 나왔는데 방 떨어져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산책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수미한테 미안한데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제대로 산책시켜주려고요. 요거 초밥이고요. 이거 얼른 먹고 영상 편집 마무리해가지고 9시나 10시쯤에 영상을 업로드해보려고 합니다. 근력, 그, 딱 자기가 먹는 양이 있어. 얘는 하루에 6개 먹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시죠. 영상 편집 다 하고 썸네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영상 업로드까지 마쳤습니다. 예! 산책하는 중이에요.
그래. 데스 프로젝트 퍼퓸 스프레이 웜 그레이에요.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뿌리기 진짜 편해요. 저는 몸에도 뿌리고 이불, 소파, 옷에다가도 뿌리고 있거든요. 진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퍼퓸 스프레이고요. 웜 그레이 향은 황량한 숲 속에 메마른 나뭇가지와 대지의 습기를 머금은 돔 이런 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느낀 이 베스트 프로젝트 원그레이 향은 철의 눈 진짜 넓은 소나무숲에 저 혼자 솔잎 돋고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극호고요. 뿌렸을 때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시원한 향이라서 좋았고요. 저 혼자 쓰기 되게 아쉬웠는데 베스트 프로젝트에서 제 픽인 퍼퓸 스프레이 웜그레이를 얘들이 5명한테 선물로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용량도 200ml짜리 대용량인데다가 진짜 계절 상관없이 뿌리기 너무 좋은 향이에요. 이런 느낌의 시원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베스트 프로젝트 웜그레이를 강추 드려봅니다. 주름이랑 산책 갔다가 오려고 해. 기다려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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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오늘 아침은 라면입니다. 라면 먹고 얼른 씻고 준비해야 돼요. 스튜디오 도착했습니다. 촬영 시작해볼게요. 촬영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요. 안녕. 오늘 저녁은 보도 한다라이고요. 마스크팩 한 20분 정도 해볼게요.
저도 솔직히 두 번째로 그냥 아 이건 좀 궁금하다 알아보고 싶다. 2학년 때 인간의 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그중에서도 정신 아니 그런 진중한 면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런 성향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저도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분들이 제 사실을 맡게 공원에서 산책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이거 봐도 방금 일어난 사람. 앉아 엎드려 오늘 아침은 또띠아입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겨가지고 그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그게 쿠팡에 있다고 해가지고 쿠플에 들어왔습니다.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뜯어가지고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집에 대파 떨어져가지고 대파 하나 샀고요. 오뚜기 가래 매운맛 한 봉다리 샀어요. 제가 저번에 그 고기 없이 비건 카레 아닌 비건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고기 없을 때 스팸 넣어서 카레해도 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스팸 카레라이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카레 한 봉다리 사봤어요. 제가 우유 없이 못 살아요. 집에 우유 떨어져가지고 우유 두 개 샀고요. 소세지 야채볶음 해먹으려고 비엔나 소세지도 샀습니다. 그리고 땡초 노브랜드 물티슈 쓱배송 주문할 때마다 쫌쫌다리 하나씩 사고 있어요. 하나에 980원밖에 안 해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물티슈다. 3개 샀습니다. 3개. 오랜만에 초마 짬뽕 한 봉다리
사봤고요. 제로컬러 샀는데 저 라임 슈거? 그거를 좋아하는데 어디에도 라임 슈거라고 안 적혀있네요. 제로컬러 3개 샀고요. 배송한 끝! 집 근처 카페 가서 네, 볼일 좀 보고 오려고요. 열무김치 주네. 응. 뭐 밥을 싹 비벼가지고 고추장에서 계란 한다 해가지고 해맛있겠네. 야 김치 네. 개맛있어. 진짜 비빔밥 김치다. 아 나는 기본 반찬이 맛있네. 빨리 안 들어갔습니까? 네 없네요. 예 드릴게요. 이야 맛있겠다. 아 근데 치즈가 맛있을 것 같아. 어 맞아. 안녕하세요. 야 니가 어쩐냐. 옆에서 지금 했잖아. 네가 이거를 찍어서 보냈잖아. 근데 내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대리원을 치니까 부산 길가가 나오는 거야. 자 포토카 뺄게요. 네. 네. 하나 시작. 아. 오 너무 좋아. 잘해. 포장 입었어. 포장 입었어. 그냥 거기. 그냥 우리 공차. 맛있었다. 그 밑에 그 그거 한 거구나. 휴지 조금 줬다. 미역 미안해. 할 말이 많아요. 그 나는 해가 아니고 다른 거 같은데. 아 진짜? 막장 대박 엄청나. 막장 게임. 막장 딸래. 뭐? 막장 딸래미?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절대 안 가줌. 이마한테 먹어줌. 이마한테 좋지 막장 딸래미. 엄마한테 절대 안 가줌. 아이영.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술 마셔가지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씻고 나왔고요. 제가 어제 하루 안 씻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씻었어요. 마몽드에서 이번에 키링이랑 같이 보내주신 바쿠치올 크림이거든요. 모공 크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요새 요걸 또 열심히 써보고 있어요. 사실 술이 좀 덜 깬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1차 맥주 마시고 2차로 막걸리 마시고 3차로 복분자 마셔가지고 기운이 다 섞여버려가지고 조금 아프네요. 제가 진짜 딱 이쯤부터 해가지고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도 챙겨가고 그랬어요. 친구들 런닝을 하기로 했어요. 해운대에서 런닝을 하기로 했는데 11시 반까지 모이자 했는데 그 누구도 카톡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어요. 제가 또 이프피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다들 말이 없고 카톡도 안 읽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계속 연락이 왔으면 제 할 일 하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졌습니다. 말을 해야지 뇌가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이랑 산책을 왔습니다. 발이 시려워서 어그로부츠 오랜만에 꺼내 신었어요. 오늘 아침은 시리얼입니다. 친구들이 연락이 오긴 왔거든요. 근데 서로 계속 질문만 오늘 보는 거 맞나? 오늘 뛰나? 뛸까?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10분 뒤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가볼게요. 너무 맛있어. 먹어봤쥬. 뭐야? 뛰는 사람 많아. 만리향 천리향 이렇게 있다며. 만리까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만리까지. 향이 진짜 어려워. 저 주말랑인가 먹어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똑같진 않아. 좋다. 다른 거 먹자. 미안해요. 칼과 오로라씨. 나의 신나 길을 비켜라. 배불러유. 친구랑 오랜만에 달맞이 길 구경 가보기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옷장에서 진짜 오랜만에 꺼낸 가디건인데 이소룡털이 너무 많이 묻어서 돌돌이로 지금 떼고 있는 중이거든요. 떼도 떼도 끝이 없어요. 돌돌이는 이케아에서 구입했고요. 1,000원인가 2,000원 했거든요. 진짜 좋아요. 가성비가 내려오는 돌돌이입니다. 진짜 덥다.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아유 더워. 작으네. 귀여워요. 가정 구경하고 집에 왔습니다. 왜 옷을 벗고 계셔요? 왜 옷을 벗었어요? 왜 옷 벗고 잤어?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 소세지, 양파, 볶음, 그리고 햇반입니다.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가지고 전기 히터를 꺼냈어요. 살짝 지저분해서 물티슈로 대충 닦아줄게요. 친구들이랑 오늘 해운대 유산소 운동하기로 해가지고 운동복으로 옷 갈아입었고요.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해가지고 영상 편집하면서 기다리려고요. 냄새 좋아. 친구들이랑 동백섬에서 유산소하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편집을 시작했거든요. 오늘 일요일인데 수요일쯤에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시간 동안 팩하면서 영상 편집 좀 갈겨보려고요. 제가 요가가 끝나서 당분간은 러닝을 좀 할 것 같아요. 유산소하기 너무 좋은 날씨여가지고 해운대를 좀 뛰어댕겨볼 생각이고요. 일자리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취업 관련해서는 좀 더 확실해지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저번 걸걸 아줌씨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애들이들 다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 안녕.